2023년 네. 57세 정미세 운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자 57세 변동이 많은 해운이에요. 지금 작년까지 꽉 묶였던 이 문서 같은 게 많이 움직인다 그러세요. 부동산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뭘로 땅에 담든 집에 담든 사업에 담든 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상하게 좋은 해운인 것 같으면서도 좀 묶여 있어. 뭐가 답답해. 본인들 자체가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서쪽으로 가는 격이 되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투자를 해놔도 될 듯 풀릴 듯 하면서 쉽게 풀리지 않는 형국이다 그러시네요. 특히 문서 변동, 사업 터전 변동 이걸 잡고 싶은데 이걸 잡았다가 나도 모르게 여기가 안정이 안 되고 다른 데로 틀어져 버리고 문서도 마찬가지. 이 문서를 잡아야 되는데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빠그라지는 거야. 이런 형국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이십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올해 들어서 좀 답답하다. 왜 이렇게 머리가 무거워.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어느 정도 안정도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안정됐다가도 제 머리 조금 풍파가 납니다. 내리막을 타고 날아가 버리고 나도 모르게 써지고 이렇게 조금 재물이 좀 바깥으로 나간다 하시는 답이십니다. 그 재물 잘 지키세요. 이분들 자체도 여자들도 누구 말 안 들어. 안 들어. 내가 내 우선이고 내 총 믿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여자분들 이 사람들 말 한 번씩 들어주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이득이 되고 덕을 본다 하십니다. 남자분들 마찬가지세요. 남자분들도 누구 말 안 듣는다. 강하다 직성. 네, 여자들이 더 강하게 들어오시네. 남자보다 내가 가장. 남자분들은 올해 괜찮아. 남자분들은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사업이든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내가 원하는 자리 예를 들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새 터전 잡아가도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운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남자분들은 올해 좀 건강 몸 좀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여요. 사고수도 그렇고 뭔지 모르게 기운이 몸으로 건강으로 좀 안 좋게 들어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요. 정미생 분들이죠. 응? 정미생 분들이 직성도 강하고 고집도 강하지만은 크게 그렇게 막 재물을 늘려가고 막 크게 막 부자다 장자다 소리는 안 나오십니다. 앞으로도 고생 몇 년 더 하셔야 될 걸로 보이시고요. 지금 봤을 때 말년으로 가면서부터는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된다 하시는 답이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분들이 정미생 분들이 크게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을 수 없는 사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오면서 많이 본인의 역경을 겪고 고생들을 하고 살다 보면 솔직히 원망도 원망 아닌 원망. 내가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여자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보이시거든. 부모의 덕, 서방의 덕, 자식의 덕. 이분들은 본인 복으로 먹고 살고 본인의 덕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하시는 답이십니다. 여러분들 복 없다고 막 죽을 때까지 말년까지 복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몇 년은 고생 조금 더 해야 된다 하시는 답이시니까요. 여자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남자분들은 올해 분명히 문서 변동 이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변동 이동이 아니시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 변동 이동을 해줘도 좋은 쪽으로 남자분들은 이동이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헤쳐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